간밤 있었던 주요 글로벌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 지표가 나온 만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6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발표가 됐습니다. 예, 직전 달에는 48.7을 기록했는데 전달보다도 하락하면서 6월에는 48.5를 보였고요. 결과적으로는 세 달째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49.2보다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 보통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 안에서도 1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시장 안에서도 주요 지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제조업은 고금리 그리고 재화 수요 둔화 속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통 PMI가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을 의미하고 미만이면 위축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로써 미국의 제조업 경기는 3개월 연속으로 위축세를 이어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나름 긍정적인 소식은 제조업 공장의 물가 지수인데요. 4.9포인트 하락하면서 52.2를 기록했고요. 이 가격 지표가 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지금 미국 안에서의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경제는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한 연방준비제도의 고금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끈끈하고 강력한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다만 최근 들어서는 제조업 경기 그리고 고용 같은 경우도 일부 둔화의 조짐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이 오는 9월과 12월 두 차례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가져가면서 그 해당 자신감이 그대로 지수에도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주 후반부에 발표될 고용 지표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만에 테슬라가 6%라는 큰 폭의 가격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난 4월에 15% 정도 가격 상승을 보인 이후로 두 달 만에 최대치의 가격 상승을 보인 건데요. 이로써 다시 한번 200달러 선 회복에 나서주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2분기에 출하량이 연속으로 감소될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되려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예상했던 전망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모멘텀에 더 집중을 해주는 모습인데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테슬라의 2분기 인도 대수는 42만 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실적보다도 8% 정도 감소했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 시장에서 경쟁이 계속해서 치열해지고 있고 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렴한 신형 모델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현재 인도 대수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1분기 같은 경우도 테슬라 출하량은 4년 만에 가장 크게 줄어든 바도 있었는데요. 다만 또 같이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전반적인 전체 인도량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오히려 중국 안에서의 판매량은 6월 달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연 중국 안에서의 인도량 증가가 실제로 이어질 수 있을지 내일 수치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투자자들이 또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바로 다음 달 8일에 예정돼 있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데이 행사입니다. 테슬라의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있고요. 다시 한번 테슬라 주가 상승 발판으로 작용돼서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까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모멘텀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 CEO 같은 경우도 로보택시 데이 행사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새로운 활용 계획을 발표할 계획인데요. 이에 모건 스탠리의 분석가 같은 경우도 테슬라의 초기 로봇 사업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했고요. 목표가는 310달러 선까지 높여 잡기도 했습니다. 그 외 월가 전문가들도 테슬라가 단순히 전기차 기업이 아닌 인공지능 또 로보틱스 기업이자 에너지 기업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과연 올해 보여줬던 하락분을 다음 달에 있을 로보택시 행사로 그대로 분위기를 전환시켜줄 수 있을지 일단 오늘 나왔던 유의미한 반등 흐름 지속적으로 포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는 애플의 에어팟에도 카메라가 장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지에 보이시는 것처럼 에어팟에 이제 카메라가 달린다라고 하는데 사진을 찍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페이스 아이디처럼 상황을 인지하기 위한 카메라라고 합니다. 오는 2026년부터 양산 목표라고 하는데 1년에 1000만 대 가까이 양산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애플의 정통한 전문가는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에서 먼저 전해진 소식이었는데요. 애플 소식에 정통한 권민지 전문가 같은 경우는 애플이 오는 2026년까지 적외선 카메라 모듈을 탑재한 새로운 에어팟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애플의 목표는 카메라가 장착된 에어팟을 지난 2월 출시한 이 혼합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와 통합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에어팟은 비전 프로의 공간 음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에어팟의 적외선 카메라가 환경 이미지 변화를 감지해서 공중 제스처를 통해서 인간과 기기 간의 상호작용을 향상할 수 있다고 기대했는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비전 프로와 카메라가 달린 에어팟을 같이 사용하면 사용자가 동영상을 시청할 때 머리를 돌려서 특정 방향을 바라보면 해당 방향에서 나오는 소리를 더 강조해서 들려주는 형태라고 합니다. 이 IR 카메라 부품의 공급 업체를 애플의 최대 협력 업체인 폭스콘이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연간 1000만 쌍 정도 에어팟이 생산될 것으로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10일에는 삼성 갤럭시도 신형 버즈를 공개를 하고요.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도 이 카메라가 장착된 이 이어폰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핸드폰 디바이스를 넘어서 이어폰까지 새로운 디바이스 형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소식도 확인을 해보시죠. 이어서 메타의 소식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앞서 다이앵커와도 짧게 이슈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이번에는 유럽연합이 메타에게 규제 칼날을 꺼내들었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하고 있는 디지털 시장법 위반과 관련돼서 이제 메타도 최대 18조 원의 과징금을 낼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막을 살펴보면 유럽연합은 메타가 맞춤형 광고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이 디지털 시장법이라고 불리는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모기업인 메타는 지난해 유럽에서 유로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자들에게 개인 맞춤형 광고를 내보내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유럽연합은 이를 놓고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을 했습니다. 또 유럽 집행위원회는 메타가 사용자들에게 돈을 내든지 아니면 자신의 개인 정보가 광고에 이용되는 것을 허용하든지 양자택일을 강요했다면서 이는 월권이라고 결론을 냈고요. 또 메타는 집행위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관련 지적사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막대한 과징금을 물어야 할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4일에는 애플, 그리고 하루 뒤인 25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메타를 향해서 규제 칼날을 내놨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과대한 이 과징금을 내야 될 위기에 놓여 있는 만큼 앞으로 유럽연합과 관련된 이 규제 소식들도 꼼꼼한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 확인을 해보시죠. 지난 6월 한 달 동안 10% 정도의 가격 조정을 비트코인이 겪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 7월 달의 가격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게 되겠고요. 여기 빨간색 표시가 돼 있는 부분을 보면은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지나왔던 모든 7월 달의 평균 상승률입니다. 최종적으로 에버리지를 놓고 봤을 때는 7월 한 달 동안 비트코인이 7% 정도의 가격 상승을 보여왔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난 6월에는 8% 정도의 조정을 겪었던 만큼 이번 달에는 다시금 역사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격 상승을 회복해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이슈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